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은 25일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리뷰할 생각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좀 고민했었는데 간단하게 뒤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호시 미키라던가 이 성탄절 트리 같은 느낌으로 좀 꾸며놓은 걸 좀 올려놓고 하면은 그런 분위기 좀 날까 싶어서 일단 두긴 했는데 메인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제품을 좀 가지고 놀아볼까 해서 지금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구용사 다간이라고 부르는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다간이라는 로봇입니다. 저는 이 다간이 나오던 세대가 직격인 세대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꽤나 추억이 있는데 모처럼 크리스마스니까 어릴 때 뭔가 선물 받았을 때 기억 같은 게 좀 떠올라서 가지고 놀며 이런 식으로 촬영을 좀 같이 겸해서 해볼까 싶은 생각으로 다간도 좀 꺼내왔습니다. 이 다간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어릴 때 친구 집에서 계속 가지고 놀면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준단 말이지 같은 좀 씁쓸한 추억 같은 것도 겸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어지는 장난감이었는데 막상 이제 제 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제품을 다시 만져보니까 그때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한 15년 전쯤? 아 그래도 좀 기네. 15년 전이라 해도 네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제 취향은 이러한 로봇에 비클이 합체하는 제품이었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다간이라는 로봇은 이쪽에 있는 큰 비행기랑 이 긴 열차 그리고 이 경찰차가 합체해서 한 거대한 로봇이 되는 그러한 구조의 메카닉입니다. 이 경찰차가 코어가 되는 다간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형을 하는 장난감들이 많았죠. 에이 이게 뭐야 별로 멋도 없잖아 같은 생각에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당시 저는 이게 굉장히 멋져 보여서 한참 가지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이거 올해 처음으로 운 좋게 피스 프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샀는데 그때 사서 꽤나 감동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동차로 변형도 하고 이런 느낌의 장난감을 어릴 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걸 직접적으로 가지고 놀은 거는 친구 집에서였던 거지만요. 모처럼이니까 합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 한참 고민했긴 했었는데 크게 뭔가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죠. 어릴 때 가지고 놀고 싶었던 장난감을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고 놀게 되었는데 역시 공감대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는 장난감 선물밖에 없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장난감 이야기밖에 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이 다간 X를 이렇게 다시 가지고 놀게 될 수 있어서 여러 의미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다간X는 상당히 좋은 장난감이다 보니까 언제 카옹이라는 강화합체하는 로봇이랑 같이 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손맛 정말 그리워서 가지고 놀 때마다 상당히 설렌단 말이죠.
이렇게 합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게 됩니다. 완성! 다간 X 입니다. 이 X자로 벌어진 날개가 굉장히 멋있어서 좋아했죠. 저는 정말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로봇이다 보니까 다시금 생각해보는데 저는 이러한 로봇 굉장히 좋아했던지라 만지면서 굉장히 손이 즐거웠습니다.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다간 X를 어린 저한테 또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다면은 좀 더 뭔가 크리스마스적인 의미로 정말 추억이 깊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오늘 없는 거는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어릴 때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거를 이 나이가 돼서야 드디어 가졌다는 좀 그런 만족감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닉스도 가지고 놀아봤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셀프로 제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해 주려고 이런 식으로 좀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보곤 했었습니다. 이쪽에 터닝미카드 HC의 에반이나 피닉스 이 두 제품을 제 지갑에서 저의 돈으로 저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뭐 제가 샀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만족했었습니다. 눈에서 뭔가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지만은 네. 저는 올해 셀프 선물로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크리스마스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이나 무슨 선물 교환이 있었다던가 장난감에 대해서 여러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으시면은 이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말 즐겁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 크리스마스 선물하니까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일로 해당되는 거긴 한데 최근에 티아츠 코리아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협찬받아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랙맥스 제품이라던가 사이클론 인터셉터의 서포트 비클의 두 제품 이것과 또 올해 가장 기대했었던 이쪽의 대형 장난감인 트랜스포터 가이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협찬받은 제품이 도착했는데 이 제품도 꽤나 시기도 시기다 보니까 꽤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품들은 이제 이 영상 찍고 바로 리뷰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도착한 서포터 비클이나 SIV 맥스 제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정말 굉장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트랜스포터 가이아는 드라이브헤드 장난감의 역대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도 있는 타이밍이라서 이것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뭔가 이야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가 어떠한 추억이 추억 이야기가 안 했네요. 아직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 받았는지에 대한 추억. 제가 어릴 때 용자 시리즈 DX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다간이 딱 그 시기에 나왔던 장난감이긴 한데 당시에는 다곤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방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다곤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방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서 DX 장난감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그 DX 장난감을 좀 가지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좀 졸라서 받았었는데 당시에 라이너 다곤이라고 기차 세 개가 합체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엄청 졸라가지고 겨우겨우 샀는데 그 정말 가지고 싶었던 디럭스가 아니라 좀 STD라고 해서 좀 더 DX보다 약간 밑에 있는 DX에 있는 기믹을 좀 삭제한 소형 장난감인데 이거를 받아서 좀 충격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런 추억 정도겠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아 이게 아니야 같은 느낌으로 받았던 좀 웃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제 추억도 있었는데 그 라이너 다군 지금 와서 다시 신품으로 좀 사보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네요. 기회가 되면 좀 사보고 싶은 기분이 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이죠. 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차분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차분하진 않았지만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는 건 그다지 없었을 거라 생각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니까 저도 좀 기분을 내고 싶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리뷰는 뭐 방금도 말했다시피 띠아스 코리아에 협찬받은 드라이브 헤드 제품을 순서대로 천천히 리뷰할 예정이니까 이거 좀 기대해주세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장난감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였습니다.